다음 키트는 우리 아잔틱 친구입니다. 아잔틱 수컷이고요. 제가 2,500만 원 주고 데려온 제가 제 집에서 제일 비싼 애 중 하나죠. 자,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크레스트 게코예요. 저는 크레스트 게코를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물론 한 마리씩 키운 데도 있지만 저는 합사를 꽤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장, 엑스테라 유리장에 이렇게 베이비들 한 5마리씩 합사를 여러 곳에 하고 있고요. 장점은 뭐 관리가 편하다 정도죠. 귀뚜라미 풀어놓고 하면 슈퍼푸드도 그냥 파놓고 자율로 해놓으면 알아서 다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개코 하신 분들은 합사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사실 얘들이 합사로 문제는 저는 한 번씩 약한 개체가 도태될 수 있다 정도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여긴 야생이 아니잖아요. 도태된 애가 있으면, 잘 못 큰 애가 있으면은 빼서 따로 관리를 해주면 끝인 거예요.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저는 얘들의 합사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어느 정도 메이팅 그람대가 되거나 이러면 분리하는 게 좋겠죠. 자, 뭐 귀뚜라미도 잘 먹고 다 자율로만 먹거든요. 하고 또 청소가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분해동물 잘 사용하거든요. 여기 지금 배설물 있는데 보면은 톡톡이를 돌아다니죠. 얘들이 돌아다니면서 톡톡이 보세요. 배설물을 다 먹어요. 지금은 이제 톡톡이 수량이 좀 부족해요. 원래 톡톡이를 한 번에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톡톡이 먹이 먹는 거 보시죠. 보이시죠? 똥 이렇게. 예. 그래서 톡톡이가 많아지면은 이렇게 배설물들 청소를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벽에 붙은 것만 물티슈로 싹 닦아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그다지 냄새도 안 나고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하고 이제 톡톡이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은 이렇게 그나마 좀 남은 배설물들도 싹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쥐며느리를 안 쓰는 이유는 쥐며느리는 이렇게 나무기성종한테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쥐며느리들이 훨씬 청소 능력이 좋은 건 맞는데 쥐며느리들은 보통 배회성 아니면 보로성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못 타요. 하다 보니까 톡톡이는 이런 데를 올라와서 먹기 때문에 톡톡이를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일단 뭐 오늘 크레스트 게코를 보여드리면서 뭐 아잔틱도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합사장인데 지금 먹일 먹을까? 어디 먹일 먹여놔가지고 먹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풀어놔 볼까요? 귀뚜라미를 조금만 풀어볼게요. 어디 먹일 먹여놔서 조금만 주는 거고요. 이제 가끔씩 왜 저보고 더스팅을 안 했냐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더스팅보다는 걸로딩을 더 권장을 해요. 더스팅은 얘들한테 영양제 묻혀서 주는 거고요. 걸로딩은 이 귀뚜라미들한테 영양제를 먹여서 소화된 후에 먹이는 거예요. 일단은 장단점 먹이 봤다. 이렇게 직접 사냥을 해서 먹거든요. 물론 얘는 사냥을 실패했는데 뭐 어차피 한 사육장 안에 있기 때문에 금방 사냥에 성공하게 되겠죠. 지금 또 봤다. 먹었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먹이면서 사냥 잘하는데 절대 꼬리 부절, 절대라는 말은 없어요. 어떤 생물이든 서로 물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합사장이 꽤 많은데 여태까지 꼬리 부절 되는 건 못 봤고 제가 크레를 처음 잡은 게 한 7년 전 이때인데 이때는 막 15마리 이렇게 합사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뭐 농장 같은 데 가도 다들 그렇게 키우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전 합사로 이렇게 이쁘게 키우고 있고요. 매장에 전시된 애들은 한 11마리, 15마리쯤 있을 거예요. 또막을 난다. 아, 그리고 걸로딩하고 더스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을 말하자면은 더스팅은 일단 직관적이죠. 영양제를 묻힌 만큼 얘들 몸에 들어가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더스팅 묻혀주는 거의 단점으로는 얘들의 영양 상태를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요. 얘들한테 필요한 영양의 양을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 다들 배출이 되지만 칼슘 같은 경우는 과다증도 꽤 많거든요. 저희가 얘들 정확하게 파악해서 칼슘을 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다증이나 또 얘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영양소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걸로딩의 장단점을 말하자면 장점은 안정성이 급이 다릅니다. 일단 한번 소화를 시킨 후에 먹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영양의 직관적인 부분은 부족하지만 애들이 이제 좀 더 안전하게 한번 소화를 돼서 전체적인 영양 밸런스가 높아진 상태로 먹는 식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칼슘제 더워징 하는 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성이 높고요. 단점으로는 직관성이죠. 이제 얘들한테 칼슘 5g을 먹이려면은 귀뚜라미한테는 15g을 먹여야 되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효율이 좋진 않아요. 안정성을 극도로 높인 부분이고요. 이쁘죠? 여기는 지금 5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신모님 여기도 있고
소고기를 많은 거 보세요. 해서 이렇게 타고 배고픈 얘들은 타고 올라서 밥 먹고 있고 다섯 마리가 있는데 다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뭐 때 되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얘들 사육장에 막 해치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여기 뒤에도 이쁜이 하나 있네요. 여러분들께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보여드리기 되게 어렵네. 아, 한 마리는 못 찾았는데 어딘가 잘 숨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다음 개체들로 넘어가 볼게요. 아, 매장에서 영상 찍는 김에 한 녀석을 더 보여드리자면은, 아이고, 여는 게 너무 힘들다. 아이고, 나왔구나. 오늘 태어난 뱀이요. 어우, 성깔 더러운 것 봐. 이게 사나워서 그렇기보다는 겁이 많아서 그래요. 들어가 있어. 이쁜 캘리포니아 킹스네 있고요. 헤드 알비노가 있을 거예요. 이쁘죠? 아유, 귀엽습니다. 아, 겁 많은 것 봐. 아, 그만 가둘게. 또 매장에서 찾다 보니까 또 찾았는데 투페이스 브라질 핑맨. 얼굴이 이제 모습이 두 가지예요. 그린하고 브라운이 이렇게 반반 섞여요. 그러니까 정형적으로 반반 섞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밸런스가 안 맞게 진짜 반반 나눠놓은 것처럼. 원래 일반적으로 그린 브라운 반반 폼이라면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얘는 그린을 더 갖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반 딱 나눠서 반은 그린 반은 브라운 이런 애들을 투페이스 팩맨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귀한 애들인데 잘 죽어요. 이번에는 꼭 살려보고 싶은데 여기서 태어난 투페이스 팩맨들 중에 한 마리도 오래 살아본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은 당연히 못하고요. 제가 키울 예정인데 아 이번에만큼은 잘 커졌으면 좋겠어요. 뭐 특색이 있죠. 진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저 집에 있는 크레들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 촬영 다시 시작하고요. 일단은 제 집에 크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애들 딱 3마리만 들여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기 때부터 얘 3g 때부터 키웠던 릴리고요. 솔리드, 아이고 도망갔다. 자, 솔리드 릴리고 9g 암컷이에요. 이제 도망가버렸다. 9g 암컷이에요. 지금 원래는 옆구리가 이렇게 잘 번지지 않았었는데 옆구리가 하얀색이 되게 잘 번지고 있어서 나름대로의 제 기대주라고 할 수 있죠. 이쁘죠? 도망가는 것 봐. 옆구리가 상당히 잘 번지고 있어서 장래가 기대되는 이에요. 어디까지 번질지 되게 기대되네요. 일단은 다음 개체로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개체는 우리 아잔틱 친구입니다. 아잔틱 수컷이고요. 제가 2,500만원 주고 내려온 제가 제 집에서 제일 비싼 애 중 하나죠. 얘들은 이 갤럭시가 생물의 색감을 진짜 못 담는 것 같아요. 제 친형이 아이폰을 쓰는데 제 형 핸드폰으로 찍으면 색깔이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근데 갤럭시로 찍으면 색감이 진짜 안 나온단 말이에요. 훨씬 까맣거든요. 지금 보이는 것보다. 아이폰으로 바꿔야 되나? 이게 갤럭시가 사람은 잘 찍는데 진짜 생물의 색감을 하나도 못 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곱습니다. 일단 뭐 크레의 대표적인 그리고 유일한 열성 목표고요. 추가로 다른 열성 목표들이 나오고 해서 좀 더 조합이 되는 걸 보고 싶은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이쁩니다. 일단 은근히 핀도 있고 얘도 조금 더 작을 때 왔는데 벌써 6g까지 컸어요. 이쁜 것 봐. 제 집에서 큰 애 그냥 제가 키우는 애들은 다 먹성이 장난 아니에요. 손가락 이렇게 되면은 한 번씩 입질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안 하네요. 진짜 제가 키운 애들은 모든 동물들이 먹성이 다 좋아요. 뭐 잘 키우니까 그런 거죠 뭐. 막 크레 키우시는 분들 한 번씩 먹이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지금 제 집에 지금 80마리 조금 안 되게 있을 텐데 금방 먹여야잖아요. 왜냐면 워낙 애들이 잘 먹어주니까. 하고 이제 마지막 개체 보여드리고 영상 마쳐볼게요. 마지막으로 뭐 오늘 보여드린 애들 중에 제일 저렴할 수는 있지만 제가 제일 아끼는 애입니다. 트위칼 친구예요. 일단은 뭐 사람에 따라서 메인급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 집에서는 뭐 당연히 메인급 개체고요. 되게 이뻐요. 뭐 크라운 핀 진한 거, 핀 좋은 건 당연하고 화이트 월과 화이트 스팟, 살짝의 드리피 스팟까지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얘는 한 13g대 데려왔는데 벌써 30g이 다 돼가니고요. 이쁩니다.
정말 좋아요. 이 조안이고 목성도 진짜 좋아요. 뭐 제 집 얘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목성이 다 좋으나 얘는 유독 더 좋아요. 해서 뭐 언제나 속 안 썩이고 잘 커주는 애고요. 아 이렇게 크레가 아 얘가 지금 30g인데 전 크레가 한 7, 80g까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덩어리감도 있고 만진감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일단 그렇고요. 뭐 이제 보여드릴 게 제대로는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자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보아배움 영상은 아마 자주는 안 올라올 거예요. 또 새로운 애들이나 뭐 번식된 애들 있으면 한 번 또 올려볼 거고요. 아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쳐볼게요.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